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자 의원 모임 철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와 표적수사, 기획수사는 모두 그 부작용으로. 네, 검찰이 반성할 사건들이 많았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민주화 세력을 도덕적 궁지로 몰아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조작된 증거를 방관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한 인간의 존엄한 인격이 말살됐고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폭력 사건에 번번이 영장 기각하고 두 번이나 혐의 없음 결론. 룸사롱 접대를 받은 라임 사건 수사 검사들에게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 적용. 이문정, 서지영 검사 등이 제기한 상급자 위력에 의한 성폭력 및 은폐 내부 고발에 적극적 수사 의지를 안 보인 것도 검찰입니다. 그렇다고 몇몇 사건으로 검찰 역사를 부정할 수 있나? 그렇다면 이 수치는 어떨까요? OECD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는 매해 최하위를 헤매다 꼴찌로 떨어졌고 그 가운데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찰과 법원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신뢰도 꼴찌, 공식적 사과와 반성 없는 태도,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언제 검찰개혁 2차가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권한을 회복해서 복직하니까 그거 빼앗겠다고 하는 일 아닙니까? 주 원내대표의 말에 일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계속되어야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탄핵 사유는 갖추어져 있다고. 공소처법 필요성으로 시작해 윤 총장 탄핵으로 마무리. 검찰 개혁과 윤석열 탄핵이 동여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여기에 검사 판사가 사직 퇴직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 징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한하자 등 윤 총장을 겨냥한 입법이 잇따라 나오면서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오해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공감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승복하지 않는 야당의 발목 잡기로 개혁은 지체되고 당랑 거철의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 당랑 거철은 제 힘은 헤아리지 않고 덤벼드는 어리석음을 뜻하는데요. 민주당에게 지금 그 대상이 국민의힘일지는 모르지만 국민 앞에 수레바퀴를 막는 사마귀는 여야가 다를 바 없는 게 아닐지. 고문당했다 도와달라 하니 검사는 법전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수사관은 슬리퍼로 뺨을 때렸다. 진범이 나타났지만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선량한 사람을 억울한 죄수로 만들고 상류층은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을 바로잡으려는 그 첫걸음이 바로 검찰개혁이 아닐까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는 더는 오해가 없도록 코로나와 함께 올해를 다 삼키고도 본말 전도돼가는 개혁에 경종을 울립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